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관심을 바라는 여자와 훔쳐보기가 취미인 남자의 잘못된 만남. 바로 오늘 개봉하는 핫한 작품이죠. 영화 그녀가 죽었다의 배우 변요한 씨, 신혜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변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두 분 다 두 번째 방문이십니다. 이제 여기 너무 익숙하죠? 아니요. 오늘도 떨리세요? 네. 아 진짜요? 아유. 파리삼구님은 어머 오늘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배우 두 분 다 나오셨나요? 명절인가요? 생일인가요? 개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님은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시네타운에는 변요한 신혜선 오신 날, 자 풍악을 울려라 하셨습니다. 아 오늘 난리 났죠.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4350님은 요한이 형 너무 멋있어서 형 안경 따라 샀대요. 뭐 쓰시고 다니는 안경 있었나 봐요. 예, 제가 아이웨어를 좋아하는데. 아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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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영님이 올블랙 요한 오빠 혜선 언니 예뻐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83님이 두 분 다 시네타운을 넘나 사랑해 주시는 배우님들이네요 하셨어요. 요한 씨는 우리 22년 7월에 한산 용의 출연으로 또 나오셨었고 혜선 씨는 작년 8월에 영화 타겟으로 찾아주셨는데 어제일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리죠.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더 반가웠어요. 상화님이 혜선 언니 작년에 시네타운 출근길 사진에서 보라트 잘 몰라서 이렇게 미모를 유행을 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그걸 제가 네. 몰랐던 게 아니라 잠깐 그 용어를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 본래 이렇게 핫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그게 뭐였는지 잠깐 헷갈렸었어요. 잘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긴장도 되고 너무 귀여웠어요. 민주님이 요한님 향수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작품마다 이렇게 향수를 바꾼다고도 들었는데 오늘 향기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오늘은 어떤 향인가요, 혜선 씨? 나나요? 페브리지. 가죽 향이 나네요. 가죽 향. 가죽 향이. 페브리지. 아 페브리지. 페브리지. 땡리즈 뿌리셨나요? 네. 아 요한 씨가 또 좋아하는 게 다양하다고. 아까 아이웨어 좋아하신다고 했고 향수도 좋아하세요? 향수 좋아하지. 향수 좋아하시고 또 피규어도 좋아하고 운동 그쵸, 취미 부자라고. 부자네 부자. 네. 축구도 좋아하시고 필라테스도. 마음의 부자죠. 마음의 부자. 요즘 뭐 또 새롭게 빠진 취미가 있냐고. 그냥 저는. 우리 그녀가 죽었다 홍보하기? 네. 아, 네. 또 열심히. 그렇습니다. 몰입하고 있습니다. 몰입하고.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세요. 평소보다 전에 그래. 오셨을 그쵸. 때보다 되게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요. 더 올릴까요? 오빠 지금 그 그녀가 죽었다에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역할에. 아, 그 친구에. 그 친구에 네. 지금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요즘에. 진짜 거기서랑 비슷해요. 진짜. 근데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세미님이 혜선 언니 요즘 파워 집순이들의 대표라고 여행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너무 공감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집순이의 대표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네. 전 요즘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좀 자주 알리게 돼버렸는데 네. 그걸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너무 내가 집순이 같긴 한가 보구나. 그래서 조금 활동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좀 바꿔보려고요. 네,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 그래도 그런데 그런 분들 많아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혜선 씨도 요즘에 그래서 새롭게 운동을 또 시작하셨다고? 네. 뭐 간단하게. 아니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땀을 좀 흘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부모님이 갈 때 또 칭찬을 해주시고.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셨어요. 운동한다고. 운동하는구나 나가는구나. 네. 아유 혜선이가 운동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9230님이 오늘은 요한데이예요. 예. 영화 그녀가 죽었다 개봉하고 오후에 삼식이 삼촌도 오픈하고 야 송강호 배우님의 또 첫 드라마 또 드라마 같이 하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35년 만에 이제 첫 시리즈물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송강호 선배님이랑 예. 너무 즐거운 촬영장이었고 치열했고 그냥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 씨도 6년 만에 촬영을 했어요 드라마를. 맞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네. 와 영화에 또 집중하시네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또 반갑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영화를 찍은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한 2년.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다시 홍보 시작하고 영화 한번 보고 이러면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시작하면 그 대본이나 또 그 시간에서 작품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인터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맞았어요. 홍보까지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은 정말 흔치 않은데. 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많이 배웁니다. 요한 씨가 또 처음으로 드라마에 도전하는 송강호 씨 보고서 야 후배가 전체 스태프한테 이렇게 소고기 사주는 거 처음 봤다라고 했다고. 밥 굉장히 많이 사주셨다고요. 네, 당진에서 진짜로 전체 스태프들 심지어 촬영에 나오지 않는 후배들 선배님들까지 다 부르셔서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우 사주신 건가요? 소고기. 소고기죠. 아 소고기. 또 가실 때도 세게 가시거든요. 네. 이야 세상에나. 우리 사고오팔님은 신혜선 씨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알콩달콩했고 네 제주도 배경 보면서 힐링을 했다고. 근데 배경이 제주도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비행기만 무려 34번을 타셨다고요. 아 맞아요. 저 비행기 공포증이 좀 있는 있는데. 그 좀 짧게 탄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아 많이 타니까. 네 많이 타니까 아예. 일이 있어서 중간중간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네네 계속 제주도에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아이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자 또 뭐 아 제주도 촬영을 했으니까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장소 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그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길거리 그냥 길거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뻐서 그렇죠. 어디를 딱히 어디가 좋았다기보다 그냥 길거리가 다 예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숙소에 있었을 때가 참 네. 좋았습니다. 네 숙소 순위 또 숙소 순위 숙소가 진짜 좋았나 봐요. 숙소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변요한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갈까요? 오 마룬5의 슈가 오랜만이네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고?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요. 네. 왜 이렇게 재밌죠? 웃기죠? 당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가사의 의미랑은 다르지만 네. 오빠 당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딱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러분 영화 꼭 보셔야 할 것 같죠?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우리 신혜선 변유아님과 함께하고 있죠. 1554님이 혜선 언니 오늘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 끼고 라디오 시청 중이래요. 아이웨어를. 아이웨어를 오늘. 언니 웃음소리 듣기만 해도 당 충전이 된다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감사합니다. 네. 은영님이 저 지금 누워서 재활치료하면서 눈은 시네타운 보라로 향해 있는데 와 아픔도 잊을 만큼 너무 힐링이래요. 아이고. 태연님은 뭐라고 해주고 싶으시고 쾌유하시라고요. 아 네 쾌유하시길. 태연님이 지금 청량리에 내려서 영화 그녀가 죽었다 보러 올라가고 있대요. 감사해요. 두 분 목소리 들으니까 연기가 너무 궁금하다고. 지금 변유한 씨가 요 그대로 나오십니다. 네. 조금 다르죠. 조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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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혜선님은 영화 하루에서 우리 변유한 신혜연 선씨 두 분이 부부로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예사호흡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영화 그녀가 죽었다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17년에 벌써 만나셨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영화를 저는 미리 그녀가 죽었다를 봤는데 두 분 호흡이 아 그래서 더 좋았군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하루에서 만났을 때 네. 부부였는데 이거 뭐 지난 영화니까 제가 죽어요 계속. 그래서 오빠는 계속 타임 루프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때 호흡을 엄청 많이 맞춰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조금 아쉬웠었었는데 네. 뭐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되니까 비록 멜로는 아니지만 네. 호흡을 되게 많이 맞춰볼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유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도 느꼈었어요. 그 신혜선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도 더없이 든든했고 제가 든든하단 말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오. 저도 잘 들어봤던 적은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로 한소라를 연기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든든함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신혜선 씨가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희 영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새로운 점을 또 많이 서로 발견을 했다 그러는데 혜선 네. 씨가 7년 만에 우리 요한 씨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알게 됐다. 오늘도 계속 웃고 계세요. 너무 재밌나 봐요. 아 이게 유머러스라기보다 뭔가 이 그냥 웃긴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뭔가 사람이 약간 특이하게 웃긴 뭔가가 맞아요. 있는 것 뭔가 같아요. 뭔가 웃겨요. 네, 그래서 오빠가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개그를 치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아 웃기긴 한데 네. 네 이렇게 대놓고 웃길 때보다 대놓고 웃기려고 할 때보다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더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웨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게 가만히 숨 마셔도 웃더라고요. 네, 두 분 호흡이 좋을 때 또 그래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 그녀가 죽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혜선이 엄청 열렬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배우 변요한이 매일 오전 11시에 정하는 박하선의 신혜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090님 말만 해도 무서워. 아, 진짜 재밌네. 목소리가 너무 멋있었어. 네. 와, 이 동굴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지면서 웃기시는 변요한님. 예, 저희만 웃긴 거 아니죠? 네. 아, 감사합니다. 8894님이 아침 일찍부터 그녀가 죽었다 조조로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혜선 언니 연기 얼마나 더 씹어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앉아있는 요 귀요미가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너무 예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잘하시고 진짜 어디까지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슬비님이 아침에 그녀가 죽었다 보고 라디오 또 듣고 있대요. 두 분 이번 작품으로 인생 연기 경신한 듯합니다. 안 봤으면 후회할 뻔 작품 대박 나시길 바라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친구 이름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누구예요? 아는 친구인가 해가지고 아 혹시 영화 그녀가 죽었다 바로 오늘 여러분 개봉을 했습니다. 시네타운 듣고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바로 관람하실 수 있죠. 우리 요한 씨가 그녀가 죽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 그 훔쳐오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가 네.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 네. 그가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 이제 신혜선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녀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뒤지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입니다. 네, 요게 초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스포가 전혀 아니고요. 딱 초반만. 네, 예고에 나오죠. 네. 두 분 모두 영화의 개봉을 진짜 손꼽아 기다렸다고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시사회를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이건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도대체 네. 언제 개봉을 하지? 이러면서 오늘이군요. 네, 오늘입니다. 네. 자, 두 분 우리 시네타운은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자. 네. 먼저 우리 혜선 씨가? 요한 네. 씨가 연기한 구정태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요한 오빠가 연기한 구정태라는 인물은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호감 있고 되게 반듯해 보이는 공인 중개사인데요. 알고 보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또 더 이상하게 그 집에서 가장 필요 없는 거를 하나 갖고 와서 그걸 모으는 게 취미, 네. 그런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되게 이중적인 친구고요.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게 큰 죄가 아닐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굉장히 이상하고 이중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아니 사실이잖아. 이 초반 내용이잖아. 네, 네. 그리고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요한 씨가 우리 혜선 씨가 연기한 한수라 네.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 혜선이가 연기한 한수라는 네. 인플루언서예요. 유명 인플루언서고 또 저희 고객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녀의 삶을 봤을 때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녀의 인생을 따라하고 싶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력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네. 그녀가 죽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이 안 쎘네요. 이 정도 해주셨어요. 네. 아 근데 이 혜선 씨 캐릭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요즘 SNS 스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창 그런 분위기니까 되게 어울리고 진짜 같고 더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혜선 씨가 설명을 했지만 네. 이 구정태라는 인물 굉장히 역대급 빌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요한 씨도. 근데 막상 들으니까 기분은 네네. 별로 안 좋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죠. 왜냐면 그러려고 찍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죠. 맞아요. 우리 혜선 씨가 연기한 한소라는 이 SNS에 관심을 원하는 관종이라고 일명하죠. 요즘 진짜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 혜선 씨는 근데 SNS를 즐겨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해요. 네네. 하기는 하지만 즐겨서 네.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소라만큼 하진 않잖아요. 네, 한소라만큼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봤었어요. 근데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 이제 앞에서 옆에서 오빠가 끌어주고 뒤에서 감독님이 당겨주고 밀어주고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가 세상을 보는 분석력이야. 우리 요한 씨도 그 인물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안 되죠. 근데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결국에는 제가 세상을 보는 분석력이죠.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배우는, 예, 인정. 아니, 분석력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그쵸,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분석력이었다. 네. 네, 두 분 다. 진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해,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 다. 기사들도 지금 엄청나게 났고요. 혜선 씨가 근데 영화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게 됐다고 네.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우리 소라를 연구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그러셨나 봐요. 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축하. 네. 믿고 갈게요. 네. 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나름 그 찍는 동안에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느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과시가 잘 될 만한 그런 자세와 네. 나의 명품백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그런 자세나 구도 같은 네.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또 소라 씨한테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모든 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또 요한 씨가 평소에 배우로서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관찰일기를 많이 또 쓰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관찰일기를 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관찰일기는 아주 예전에 이제 옛날에 썼었고 지금은 그냥 어떤 메모나 네. 그냥 뭐 기억
잘 정리하죠. 자기 전에 뭐 오늘 뭐 했는지 정리하고 그 정도. 근데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오빠가. 아, 그래요? 네, 네. 그걸 자기 전에 항상 이거를 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 누굴 만났고, 저희가 너무 스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어제. 딱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럼 대본도 진짜 더 빨리 잘 외우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면 대본은 또 감정을 찾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우리 혜선 씨는 촬영을 하면서 소라의 두 가지 버전을 촬영을 해야 했어요. 정태가 볼 때의 소라, 소라 본연 그대로의 모습. 이렇게 진짜 실제로도 두 번 테이크를 가고 찍고 한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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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소라 버전 한번 찍고, 정태가 봤을 때 버전 한번 찍고, 그냥 제 시점에서 한번 찍고 그렇게 찍었죠. 아, 근데 진짜 두 분 다 굉장히 촬영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는 저희는 재밌지만 쉽진 않았어요. 네. 근데 막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3927님이 혜선 씨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초반에 죽으면 안 나오는 건가요? 영혼으로 나오는 건가요? 사랑과 영혼인가요? 아,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오늘 개봉했으니까 가서 한번 봐보시미. 네. 네. 지금 바로 예매하고 보시면 되죠. 우리 촬영을 하면서 요한 씨가 또 아이디어 뱅크였다면서요. 맞아요. 어떤 게 아이디어로 탄생을 한 장면인가요? 뭐 스포가 뭐 이제 선에서. 탄생한 거는 이제 오늘 개봉했으니까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나중에 코멘터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선 씨랑 저랑 아까 작품이 어땠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렵지 않았냐고. 근데 진짜 정말 저희 영화가 약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편한데 연기하는 저희로, 작업하는 저희로서는 이걸 어떻게 손을 댈지가 되게 막막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감독님이 작품을 너무 잘 만드셔서 오늘 개봉했으니까 가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들이 연기 어떻게 했는지 말든지 재밌게 보시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이쯤에서 신혜선 배우의 신청곡 들을게요. 오, 러브홀릭에 러브홀릭이요? 네.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듣고 싶었어요. 제가 갑자기 약간 뭔가 향수병처럼 약간 추억 돋는 뭔가 날씨도 이렇고 하니까 듣고 싶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지니님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딸이랑 둘이 보려고 바로 예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감독님께서 변유한 배우의 매력은 지질한 쌍꺼풀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 감독님들 뵐 때마다 좋아하시는 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올곧은 강한 단단한, 강한 에너지를 뿜는 눈을 좋아하시고 뭐 이준익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한 뭐 그런 다 그런 게 좋아하시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감독님은 구정태를 약간 피곤한 약간 쌍꺼풀이 한 세네 개 됐을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 일부러 더 피곤하게 상태를 만드셨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쩐지 뭐, 그래 보이더라고요. 눈이 다르지 약간. 영화 후반부에 와, 두 분 액션 씬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어떠셨냐고. 스포일러. 액션 씬이 뭐 많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때 전 진짜 혜선 씨가 여기서 뭔가 요한 씨가 어떤 말을 하고 혜선 씨가 또 답을 하는데 거기서 와, 진짜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또 재밌게 촬영을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진영님이 영화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요한 씨가 스태프들 막 피곤해하니까 제가 대표로 10번 뛰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PT를 또 뛰셨다고요. PT 체조를. 너무 귀여웠대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분위기 메이커를.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네. 계속 하면 좀 이상하다. 그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한 2주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할 것 네. 같을 때 이제 오. 처질 것 같을 때 그냥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귀하니까 담은 거죠. 먹이고 이렇게 업 시켜 주시는군요. 그렇죠. 또 요한 씨가 새로운 영화 개봉할 때마다 VIP 시사회 부모님을 꼭 초대하시는데 아들이 오랜만에 밝은 거 했다고 기대하셨다고. 밝나요? 네, 밝은 부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그냥 어떤 이렇게 굉장히 서사가 딥해서 시작하자마자 아 우리 아들 고생하겠다 굉장히 강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너무 많았으니까 좀 제가 예, 좀 이렇게 아들같이 좀 가벼운 에너지로 하는 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고 나서 다음날 네. 답장이 안 오셔서 어떡해. 좋아해 주셨어요. 굉장히 오. 결론적으로는 다행이다. 야, 우리 아들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다. 아, 너무 맞죠? 맞습니다. 제일 듣고 싶은 연기를 네. 되게 연기를 되게 잘 보셔. 오. 그러니까 혜선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가 다 챙겨 보고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마 캔디 것 그 선배님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셨겠지만. 네. 우리 혜선 씨 또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시사회 때. 아, 저도 이제 가족들 초대했는데 그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고 그쵸. 엄마랑 아빠도 너무 재밌게 보셨고 또 오늘도 아마 보실 거예요. 저희 아빠는 너무 창피하지만 저희 아빠는 이제 영화관에서 제가 한 영화를 한 10번은 좋게 넘게 보시거든요. 와, 세상에.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그녀가 죽었다 사랑이 시작되시지 않을까요? 야, 이렇게 현장 반응도 보시는군요. 아, 보세요. 오. 그래서 오늘 갔던 관에는 뭐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어디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것도 다 체크하시고 최소 11차 관람을 할 최소가 찐팬이네요. 영화가 내려오실 때까지 거의 매일 출근하세요. 와 영화가. 너무 멋진 아버지시다.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1383님이 혹시 두 분이 만약 내주에 구정태 한소라가 있다 그러면 시원하게 한마디 또 해달라고. 똑바로 살아 새끼야. 야, 이렇게 아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아우 저 욕할 뻔했는데. 네. 저 그냥. 꺼져. 두 분 잠시만. 좋다 좋다. 네 뭐 온오프 네 꺼져. 네네. 네, 네. 그리고 새끼 뭐 이런 네네 베이비. 네. 왜 웃으시다가 식사하러 가십니까? 아 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니면 영화 아유. 보시면 되시고. 네. 맞아요.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현수님이 영화 500만 넘으면 시네타운 나와서 두 분 케미를 또 보여달라고. 아 뭐 안 나오셔도 되는데 혹시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아 진짜요? 아니, 나오려고 하는데 왜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바쁘시니까 무조건 생각해도 뭐 그런 시네타운이 나와야지 네. 영화가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나오셨다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영화가 너무 재밌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소설님이 혜선 배우님 요한 배우님 오늘 공식적으로 첫 무대 인사까지 오늘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와 세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데이비드 송님은 배우님 인터뷰에서 아까 우리 또 얘기했었죠. 신혜선 배우와 멜롬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아요, 기대도 좋아요. 되냐고. 멜로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같이. 저는 또 신혜선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는 또 팬이자 또 오빠이기 때문에 네. 그냥 또 새로운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팔수록 서로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멜로는 진짜 특히나 더 합이 진짜 남자 여자 그 둘의 합이 진짜 중요하고 네. 합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시너지가 나니까. 그쵸. 그리고 오빠 멜로 좀 보고 싶어요. 이제. 맞아요. 이제 볼 때가 됐어요. 있었지만 또 오랜만에 있었지만, 보고 싶죠. 네. 저는 오늘 그 멜로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 로맨스를 보여드리는데요. 그 삼기삼촌에서 네. 삼기삼촌에서 프로맨스. 프로맨스. 아 프로맨스. 아유 아쉽지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사담을 더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누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 인사 나눠볼게요. 네네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송아님이 혜선 언니 작년 타겟 용감한 시민 무대 인사 다 따라 다녔었대요. 대학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아 이렇게 무대 인사 오시면 걱정되잖아요. 저 친구가 맞아요. 공부는 잘 하고 있을까 이런데 고맙고 미안하고 네. 막. 네. 근데 대학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 언니 덕분이래요. 송아 씨. 어 이따 만나자고. 이따 봬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죠? 우리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말 재밌는 영화 만들었거든요. 네. 보시고 정말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재미없으면 다음부터 시네타운 안 나올게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보고 왔고요. 우리 혜선 씨도? 아, 네. 오늘 개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극장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오빠 말대로 저희 진짜 재밌게 찍었고 네.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새롭게 재밌었던 영화니까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아님이 내일 워홀로 출국을 하는데 가기 전에 보고 간다고 항상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유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따 인사합시다. 네. 지금까지 그녀가 죽었다의 배우 변유한 씨, 신혜선 씨였습니다. 끝곡은 우리 변유한 배우의 추천곡이네요. 호지어의 Too Sweet? 이것도 네, 혹시 이유가 있다면... 그냥 스윗한 하루 보냈어요. 아하 감사합니다. 스윗하다. 이 곡 변수이.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두 분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